심주심 아쿠 자 지난번 동영상이죠. 철근이 흡사 뱀처럼 달려나가는 그 영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너무너무 위험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그 원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더 자세히 동영상을 보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업용 지게차는 항상 이런 위험을 달고 있어요. 이번 영상뿐이 아니라 항상 그 위험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단 한 가지만의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액션캠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캠을 설치를 하고 있죠. 액션캠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 카메라 설치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내부에서 찍는 액션캠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이날 패턴이 다른 작업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포크캠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간 철근을 실은 화물차가 저 철근을 저 현장 앞에다가 떨어뜨릴 거예요. 저 떨어뜨리고 나면 제가 이제 지게발로 들어서 옮기기만 하면 되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죠. 그러나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일생일대에 정말 최고의 위기였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인명사고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물건이 제품이 물건 또는 제품이 파손되는 것은 수습이 가능하죠. 물론 수습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습이 가능한데 사람이 다치거나 잘못되면은 그거는 이제 수습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정말 저한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크나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지게차는 정말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게차라는 특성상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곳이 넓은 운동장이나 그랬으면은 그냥 똑바로 떠서 저 철근 내려놓으면 되니까 두 다발이니까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중에는 이제 한 발로 대각선으로 떠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사리 걸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면은 더더욱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위험한 작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조금 더 성장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거 도대체 왜 지게차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었어요. 뭐라 그러죠?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배우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철근을 걸어야 되죠. 일단 작업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다가 끝날 때쯤에 이제 보면은 그 사고 영상이 나오죠. 이제 이거를 약간 들어서 여기서 이제 슬링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조금 여기서 슬링바가 센터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이제 직접 파악해야 돼요. 영업용 지게차는 뭐든지 스스로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하죠. 남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 철근을 뒤로 좀 빼고 뒤에 있는 절단된 철근을 먼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업은 지난번 영상에도 다 나와 있죠? 한번 또더 본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이제 요거를 다시 들어서 옮깁니다. 조금만 뒤로 끌어주면은 저 작은 절단된 철근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조그만 피하면 되죠. 이 철근을 들 때는 저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근처에 있죠.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철근 작업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 작업 반경 안에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고인목을 받쳐줘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그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그 고인목을 받쳐줘야죠. 철근을 들고 있는데 막 고인목 갖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회전을 해서 지금 현재 방향이 안 좋아요. 회전을 해서 저쪽 뒤쪽으로 가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저 절단된 철근이 지금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저거를 모아서 반생이라고 철사, 굵은 철사로 저거를 묶을 거예요. 지금 철근들이 이렇게 철근으로 묶여져 있죠? 저런 걸 보통 반생이라고 그러는데 저 작은 철근도 그걸 묶어줄 거예요. 묶어서 저 위쪽으로 보낼 겁니다. 저 철근을요. 자, 지금 이제 요거 구사리를 집어넣고 지게차로 들어주면은 철근이 이제 뭉쳐지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밤생이를 사용해서 묶어줄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 치워놓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은 못했던 거죠. 원래 어디다 놔야 될지 그거 먼저 보고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그 철근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게다 생략이 돼 버렸죠. 모든 이 일이라는 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석이라는 게 없죠. FM이라는 게.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묶어주죠. 이쪽 묶고 또 저쪽 한번더 묶고. 자,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이제 요거를 저 바로 위쪽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요거를 올려놓고 요거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저 철근을 끌어다 놓을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따져,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조금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약 1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작은 절단된 철근은 저희 얹어 놓고, 진짜 저두 개, 두 다발의 철근은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저 이제 지게차 운전하고 있는 저와는 그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저기서 뭐라고 하는지 그게 들리질 않아요. 보통 크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지게차의 그 엔진 소리에 의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 신호로다가 해주는데 수신호로 해주는데 그 수신호가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세워놓고 정확히 그 소통을 해서 서로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부족하면 굉장히 답답해지죠. 그런 거 신호 제일 잘해주시는 분들은 역시 그 도비 하시는 분들, 기계 같은 거 이전 설치해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게차와 신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소통이 잘 안 돼요. 자, 여기도 이제 묶어주셔야지 제가 올리죠. 자, 이쪽도 걸어주세요. 걸어줘야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 걸어서 들어버리면 되죠. 자, 제가 지금 절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철근을 안 밟고 들어가려고 조금 장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들어서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사고 영상이 나오죠. 사고 영상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고 나기 전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왜 사고가 났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차후로 이제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천운이었죠?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안전운전, 어떤 게 안전운전이라는 거를 앞으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구사리를 풀고, 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슬링바를 걸어놨죠. 저기 이제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센터가 아니죠. 저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조금 들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지게바를 이렇게 슬링바를 걸었을 때는 저 구멍에 핀을 꽂아 주셔야 돼요. 핀. 핀을 안 꽂아 준 게 오늘의 가장 큰 사고의 요인이었습니다. 저기 핀을 안 꽂아 주게 되면은 이 슬링바가 빠져버리게 되죠. 정말 위험합니다. 이 상태 제가 들고 있는데 현재 센터가 안 맞아서 지금 이 뒤쪽이 땅에 다 있어요. 땅에 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후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텐션이 저 슬링바에 걸리죠. 지금 슬링바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지금 안 빠지고 있을 뿐 곧 빠집니다. 이제 보세요. 빠져버리죠. 순간적으로. 자, 이게 일단, 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뒤에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조금 후진한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은 그 슬링바가 앞으로 그냥 텐션이 지면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게발에서. 가장 큰 원인이었죠. 일단 핀을 안 꽂았다는 거. 핀을 무조건 꽂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철근에 센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센터가 맞아서 그 앞뒤가 동시에 같이 들렀더라면은 한쪽 철근이 그 땅에 질질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링바에 텐션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일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불구하고 무조건 지게발에 슬링바에 걸거나 어떤 케이블 같은 걸, 케이블 같은 걸 때는 꼭 그 핀을 꽂아주셔야 돼요. 핀을. 그러나 이제 작업하러 가보면은 톤백 같은 경우도 그냥 고리에 그냥 걸어서 내리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 핀을 꼭 꽂아줄 수 있으면 꽂아주는 게 가장 좋죠. 핀을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핀을 만들어야지 가장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장착을 할 수 있는지요. 이 사고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그 핀, 핀을 안 꽂아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센터가 안 맞았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인지를 못했으면 밑에서 이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서조차도 그거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쪽이 땅에 질질 끌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신호에 의해 내려놓다 보니까 텐션이 걸리면서 그게 슬링바가 발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 잠깐의 실수인데 몇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인명사고로 이루어졌으면은 저는 정말 이제 지게차도 그만둬야 되고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자, 지게차 이거 요금 뭐 얼마나 받는다고 이렇게 또 저분도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시지만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지게차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전 외치면서 항상 동영상을 편집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죠. 여기서 멈췄길래 다행입니다. 저는 정말 천운을 다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천운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조심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이 핀을 꽂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 저는 이제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겪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